여기는 땅콩밭, 땅콩나라오바, 땅콩나라오바. 안녕하세요. 감 농장주를 꿈꾸는 주말농부 감TV입니다. 오늘은 땅콩 수확을 하러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땅콩 비닐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자방병이 내려올 때 비닐을 뜯어준 것도 아니고 북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알은 연그렀는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럼 구경하러 가볼까요? 3시간쯤 자고 나온 감TV는 비몽사몽간에 영혼 없이 일하는 중입니다. 땅콩 수확이 끝나면 출근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땅콩 줄기를 잡고 뽑고 있는 중입니다. 자방병 끝에 땅콩들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나오네요. 감TV에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균형을 잃고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비몽사몽 3시간 자고 나왔는데 아이쿠 동그란 방석이 사람 잡습니다. 땅콩을 캐는 시기는 땅콩꽃이 피고 석 달 정도면 됩니다. 저희는 시기가 많이 늦어져서 보다시피 발아댄 땅콩이 간간이 보입니다. 땅콩을 수확하실 땐 갈퀴나 삭 같은 도구로 땅콩이 있는 부분에 흙을 긁어서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줄기를 잡고 뽑으면 자방병에서 탈락된 땅콩들이 땅에 남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늦은 수확이라면 더 많이 자방병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퀴나 호미로 흙에 남은 땅콩을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갈퀴로 긁거나 삽으로 땅콩의 뿌리 부분을 파서 땅콩에 묻은 흙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처럼 두 번 일하지 마시고요. 흙에 남아있던 땅콩을 다 거두었습니다. 줄기에 붙은 땅콩을 떼어줍니다. 아, 해가 뜨겁네요. 얼굴 탈까봐 모자를 덮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엄마님도 목에 감고 있던 수건으로 모자를 감싸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뭔가요? 수확 시기가 좀 늦었더니 땅콩에서 싹이 났습니다. 거의 나무 수준이네요. 싹튀운 열정을 봐서 다시 묻어줍니다. 크는 데까지 커봐라. 땅콩은 다 닦고 땅콩 뿌리에 남아있는 작은 비닐 조각을 떼어내서 정리해줍니다. 땅콩은 40kg 한 포대는 안되고 40kg 포대의 5분의 4 정도 나왔습니다. 자, 땅콩 챙기고 연장 챙겨서 집으로 이동합니다. 집에 가져온 땅콩은 대여섯 번 씻어서 말려줍니다. 다음 날입니다. 뽀얀이 예쁘네요. 하나를 까볼게요. 속이 꽉 차있네요. 여러분, 생땅콩을 드셔보셨나요? 삶은 땅콩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앉아서 넋 놓고 먹다 보면 어느샌가 배가 부릅니다. 생땅콩을 배불리 드셨다면 다음은 삶은 땅콩을 드실 차례죠. 땅콩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요렇게 보글보글 끓을 때 숟가락으로 위아래로 뒤적여주세요.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 중불로 줄여주시고 총 20분 정도를 끓여주시면 됩니다. 가스를 끄고 채반에 부어서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감TV는 추석에 쓸 전부치고 나니 밤이 되었네요. 머리카락에선 생선향이 폴폴합니다. 고생한 여러분을 위해 감TV가 쪼물쪼물 안마해드리는 마음 보내드릴게요. 땅콩의 속살처럼 예쁜 보름달과 함께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